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세란 유인균 100가지 식처 전시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아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인지 이제 느낍니다. 아니요, 진작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초를 보면서 제가 식초에 담겨져 있는 느낌, 네. 그러면서도 정화된 느낌이 듭니다. 자, 춘천에서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 김순덕 선생님이 보내주신 요거는 밤 식초입니다. 밤 식초. 예, 그것도 네. 마당에 있는 밤을 따서. 네, 밤 식초. 마당에 네, 있는 밤. 네. 자, 요거 무슨 볼까요? 더덕꽃 식초입니다. 더덕 식초는 제가 해봤는데 꽃은 제가 네. 보기가 힘들어서 네. 꽃 식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더덕 심은 거를. 네. 네. 아, 이거는 배? 예. 배, 일반 배 네, 아니고 네, 돌배. 그럼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 요거 밤. 네. 그냥? 네. 밤 식초인데 밤을 예. 밤을 선생님이 해보시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네. 그걸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주셨는데 못했어요. 밤을 예, 까먹는 직접, 예, 예. 생밤으로 하셨나요? 예, 예. 생밤을 껍질만 맨 끝 피만 껍질만 하고 안에 율피 그 붙어있는 거 하고 밤하고 썰어서. 율피가 들어가면 까맣까맣하게 나오는데 네, 여기 가라앉은 거. 네. 아, 제가 생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생으로 아니, 하셔요. 생이 효소가 많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 될 수 있으면 생으로 하자고 그래요. 네. 저 밤 좋아해요. 네. 밤 좋아하는데 밤을 가지고 네. 고소한 네. 밤향이 나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먹어봐오고 내년에는 밤꽃 하자 그랬어요. 밤꽃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밤꽃 폈을 때 밤꽃 채취하러 네. 가야 돼요. 저는 밤꿀 가지고 했는데 네. 밤꿀이 그대로 향이 네. 남아있거든요. 네, 밤으로 하니까 이러고 그러고 보니까 밤 같은 느낌이 네, 네, 그렇죠. 드네요. 네. 그럼 밤나무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춘추는 네.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네. 자기 집 마당에 뭐 있는 네. 거. 저는 천년식초라고는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감식초밖에 네. 옛날에 뭐 안 먹어봤어요. 네, 저도 선생님한테 식초 배우면서 늘 시장에 가서 샀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을 만나 뵙고 이제 사지 않고 네. 전부 농사지인 거. 예. 그래도 저는 선생님 덕분에 막 이제 네. 농사지인 거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네. 하는데요. 자, 요거는 더덕꽃 식초예요, 여러분들. 더덕 보셨죠? 근데 그 더덕이 이제 뿌리에서 네. 나온 거고 이거는 꽃이에요. 네. 꽃식초가 그 꽃식초가 색깔이 꽃이 색깔이 더덕꽃도 네, 붉게 나오나요? 아니요, 붉은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색이 나오더라고요. 식초하면 선생님은 꽃을 보셨나요? 네네, 더덕꽃을 봤죠. 전 더덕만 봤기 때문에 더덕꽃은 잘 몰라요. 제가 조금 더 행복하네요. 네. 제가 본 거는 도라지꽃 흰거하고 네. 네. 보랏빛 네. 이런 거고 일반적인 꽃이고 이렇게 했는데 더덕은 색깔이 약간 연두빛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얘네를 꽃 사진하고 같이 네, 하면 네.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더덕도 이제 그 보혈도 해주고 폐도 좋고 이런데 꽃은 이렇게 이제 꽃은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네, 거거든요. 예, 예. 밑에서 모아가지고 위로 착 올려주니까 의외로 이게 강해요. 예. 그래서 양기가 강하다고 예, 하셨죠. 강해서 예. 얘네들은 꽃으로 나온 거는 물을 좀 많이 타줘야지 예, 꽃이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향도 그렇고 제가 꽃식초 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쉽게 말하면 독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게 그리고 다른 거보다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되고 네, 기가 세서 그런가 봐. 예, 위로 치고 네. 올라왔어. 자, 여기는 볼까요? 돌배 돌배입니다. 네. 굉장히 맑아요. 네. 배식초가 잘 돼요. 배가 식초가 잘 되는데 저는 이제 돌배는 안 해봤어요. 네. 돌배 만난 일 그닥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산속에서 자생으로 큰
아주 요만한 호두알보다 아, 조금 더 큰 작은 네네. 아 누가 돌배라고 선물을 줘서 이렇게 네. 당당한 걸 먹어봤는데 돌 씹는 기분이라 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딱딱해서 돌배라 예, 힘들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돌배가 이렇게 맑은 네. 식초가 됐네요. 아 배향이 네. 예, 나면서 어, 제가 이제 아기한테 아가야한테. 배를 이렇게 먹어보라고 애기 이제 이제 유식하는 애기인데 주니까 이제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는 걸 별로 애기들이 안 좋아하니까 도망가다가 얼른 입에다가 배를 넣어주니까 달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입 딱 벌리고 네.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돌배가 아니었고 일반 배였는데 네. 돌배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막 그렇게니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식초로 담으시면은 소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소화 뭐 식초 자체가 소화 잘 되는 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돌배로 해도 네. 이게 돌배는 귀한 더, 거잖아요. 네. 효능이 네. 더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뭐든지 식초가 됩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